박용우에게 주는 메시지. 박용우는 모세다. 박용우는 모세다. 모세의 기적보다 더 행하리라.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거니게 할 것이다. 계속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며, 박용우는 존귀한 자다. 박용우를 해치는 자는 회칠한 무덤이 될 것이며, 박용우를 비우는 자는 칼로 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박용우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메시지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살피는 자다. 계속 행하리라. 내가 나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며 나의 지시대로 일할 것이며 내 뜻을 이루는 자다. 내가 다 보응해주고 천국에서 최상급이다. 내가 이미 황금옷을 입혔고 나의 보좌에 참여하여 나를 찬양하는 자다. 황금빛이 너무 빛나서 그때에 너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르르 볼 것이다. 백만 개의 교회를 세워줄 것이며 7천 용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아들아, 7천 용사들은 각 처소에서 이 기도하는 자들이다. 안디옥 교회에 다 모여있는 개념이 아니라 유튜브 통해 주님 메시지 듣고 각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헌신하여 기도하는 용사들을 의미한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론과 훌같은 자들이 필요하다. 중보자가 되어다오. 모세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영우의 편이 되어다오. 나의 바람이다. 영우를 돕는 자들은 내가 다 기억하며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과 영우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종들이 너와 연합하여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빠지는 일들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의 계획이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니 너는 사람을 두루 하지 말고 나를 두루워하며 나만 섬겨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우야, 너는 나를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 너가 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촉하도다. 촉하고 촉하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승리의 깃발을 들고 외쳐다오. 내가 사방에서 너를 감싸주며 굽어 살펴주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너의 입이 내 입이 되어 너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너를 불이 되게 하여 너의 주위를 불사르리라. 너는 나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 이미 만들어 놓았다. 힘을 다해 외쳐다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은희 전도사를 보내었다. 계속 간증을 띄어라. 알려라.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지시였다.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비웃음을 하고 웃고 있구나. 그러나 너는 알라. 비우는 자들을 내가 다 기억하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들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